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20대 중반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애 한 두세 명씩 낳고 뭐 이렇게 부쩍부쩍 산다 이러면 되게 한심하게 부동산이 왜 이렇게 비싸냐? 고속도로 왜 이렇게 비싸냐? 월세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남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솔직히 돈이 중요한 거 같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일본은 요즘 한국보다 인구도 적잖아요. 그럼 한국은 일본보다 더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루스라 팀입니다. 입니다.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커월드에서 감명을 받아서 맨날 보고 있죠. 맨날 보기 때문에 일본에서 실제로 어떤지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컸냐면 저출산에 대해서. 요즘에 한국에서 워낙 아이를 안 낳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저는 일본에서 아이를 두 명을 낳았잖아요. 일본에서 아이를 두 명을 낳은 외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그래도 아직은 일본이 출산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을 보시는 나이대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사람 좀 적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왜 문제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 일본에서 살면서 그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이미 그 저출산이 된 상태에서 사회가 늙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거에 대한 기대 수익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대신 유지비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 월세가 예를 들어서 일본 월세보다 훨씬 싸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집 예를 들어서 1억 엔짜리 한국으로 치면 뭐 한 9억에서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쳤을 때 그 9억에서 10억짜리 집에 들어가서 사는 월세가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사회가 성장할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 수익, 이 집을 샀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을 때 이 집이 오를 거라는 기대 수익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잖아요.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화돼가면서 이 관리 유지 보수 비용을 모두 다 집세를 내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자산사업가가 아니니까 아무도 그 건물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건물의 가격은 내려가고 그 건물의 가격에 대비해서 월세는 결국 더 비싸지고 이게 결국 어느 정도 맞춰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일본 교통비 비싸다 그리고 일본 톨비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본이 원래 그런 나라라서 그렇고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결국 사회가 발전이 정체된 채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도로는 이미 깔아놨어. 철도는 이미 깔아놨어. 예를 들어서 병원은 이미 지어놨어. 이미 인프라는 다 만들어놨어.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면 근데 이거를 점점 이걸 더 키워가고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고 인구도 늘고 돈도 자본도 늘어나야지 점점 이 개발 회사들이 돈을 벌고 그걸로 전에 걸 유지 보수를 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돈을 벌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수리 보수 유지를 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수도고속도로라든지 도쿄랑 오사카를 잇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요가 꾸준히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람들이 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굴러가지 이게 아니라 아예 이래서 저기 시골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 돈이 많을 때 인프라 투자를 엄청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그만한 도시 일본의 본토를 잇는 다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결국 사람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고 이 조그만한 섬에 있는 마을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면서 이 도로를 유지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나 다리들을 폐쇄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 섬에 만 명이 살았어. 만 명, 이만 명이 살았으면 수료를 한 5천원만 받아도 이 다리 유지 보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 마을에 100명, 200명 사는 그럼 그 100명, 200명 사는 도시를 위해서 그 유지 보수를 하려면 나라가 세금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결국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오니까 결국 그런 지방에 있는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걸 다 민영화하고 민자 경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 가격을 올려도 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국 폐쇄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와가지고 일본 교통비 왜 이렇게 비싸냐? 고속도로비 왜 이렇게 비싸냐? 월세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남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오랫동안 겪은 나라 일본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인 것 같아요. 모든 인프라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으면 그 잠재력만큼 돈을 덜 내도 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월세가 싼 거랑 똑같은 거죠. 월세를 조금만 내도 이 건물 가치 상승에 건물주들이 베팅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월세를 받아도 유지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표면 수익률은 높지만 월세는 비싸지만 이 건물 자체의 가치는 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슈카월드에서 얘기한 건 두 개였거든.
경제적인 지원이란 인식의 제고. 근데 솔직히 저는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꼰대 같은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지원금이. 그러니까. 실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더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참고로 15만 원을 줘요. 아기 한 명당 15만 원. 두 명이면 30만 원이죠. 아기를 처음 낳는데 드는 비용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출산하면은 인당 400만 원을 주긴 하는데 실제로 그 400만 원이 진짜 400만 원이 아니고 아기를 낳는데 거의 400에서 500만 원, 많이 들면 600만 원도 들어요. 물론 이거는 한국에 있는 그 산후조리원 하지 않고 그냥 출산 플러스 4박 5일 정도의 입원만 해도 기본적인 그냥 아이를 낳는 그 케어만 받아도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내 돈을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고 마이너스로 스타트를 하고 그런 한국처럼 뭐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일시금으로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매달 주는 돈도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에 비교하면 굉장히 돈을 적게 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이킹 코도모 운다라 스키 줄만 그래요. 마이츠키. 아 정말 좋겠다. 거기다가 심지어 일본은 요즘 한국보다 임금도 적잖아요.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연봉 3천 막 이러면은 그거밖에 어떻게 사냐고 200충 300충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몇 년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 200, 300에서 노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애기를 3명, 4명, 5명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일본이랑 비교해서 금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20대 중반 또는 30대 초반까지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결국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적어도 20대 초중반에 취직을 해가지고 20대 뭐 중후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있는 일이 아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 라는 인식이 퍼져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가족을 꾸리고 적당하게 돈을 벌고 그걸로 가족들을 키워가면서 누리는 이 행복이 오히려 다른 어떤 경제적인 비교 우위보다 중요하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가치관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기르고 우리 가족 그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부적부적하게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가족관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창 이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들을 보면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솔직히 그런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잖아. 예를 들어서 오카네와 아르테도 막 못데레바 이시 백혼시대 가족구 츠크때 고도모 운데 안테시대 민나데 시와세이나를 소유 가족구 소고 에가크때 이것도가 있고 송케사레르 호자 오카네와 안마리 나크때모 데모 소야데 시와세데스요 띠유노가 민나니 이 이미지는 그래가 이것도 근데 한국은 아니야.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20대 중반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애 한 두세 명씩 낳고 뭐 이렇게 북적북적 산다 이러면 되게 한심하게 나 소레데 깔코크 데레르 뭐 넨니 니카 니산까지 깔코크 리코 데키르 소레데 샤넬에 카에르 샤넬은 필요 샤넬도 여행도 필요 없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국은 안 그래. 딴 사람들 다 루이비통 들고 있는데 나만 루이비통 없어. 딴 사람 다 샤넬 들고 있는데 나만 샤넬 없어.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해. 아마 뭐 소유 사회에 나ってるから 학원도 나까니 약간 自分だけ 부가이 사례를 뜬것같 솔직히 나는 샤넬 10개 들고 있는 여자보다 아이 막 2명 3명 4명 나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여자가 더 보기 좋고 더 부럽고 행복해 보이거든. 저도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래. 애기 3명 4명 낳았는데 가방도 하나 없어. 이러면 불행한 거야. 근데 아기 한 명도 없고 샤넬 구찌 뭐 제목 갖고 있어. 그리고 서울에 집 비싼 집 아파트에 살아. 이러면 그걸 사람들이 더 부러워해. 그게 더 멋있는 사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난 애기를 안 낳는 거. 그냥 돈은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야 되고 그거에 가치를 두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된다.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냥 적당히 가족들이랑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많이 퍼지고 많이 사람들이 인식 저변에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변화가 돼야지 결국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지. 돈을 아무리 100만을 퍼줘봐야 아이를 안 낳는다. 물론 이거를 지금 30대한테 하라고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젊은 애들은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였거든. 뭐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가 제가 20대
초반대는 되게 당연한 거였어. 그러니까 최저시급 안 줘도 되고 그냥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고 성비가 박살이란 말이야. 약간 한국에서 지금 당장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90년대생들이 아이를 낳아줄 거다,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반등을 할 거다 라는 거를 절대 믿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외로 나가라, 그때는 이제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국에 젊은 애들 어디 갔냐 그러면 다 외국에 나갔다 라고 할 정도로 통통 비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할 때 제가 딱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오 외국에 잘 갔네, 외국 가서 취직하면 어 잘했네, 거기 가서 그냥 한국 돌아오지 말고 살아, 한국에 젊은 애들 너무 많아서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30대들은 조금 힘들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국제 결혼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출산율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었는데, 이민을 받으면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이민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는 사실 그건 나중에 얘기고, 저는 애초에 이 이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봐. 왜냐면 요즘은 나라가 이민자를 고르는 시대가 아니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민자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이민 갈 나라를 고르는 거야. 왜냐면 지금 모든 선진국들은 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다 지금 이민자를 받으려고 학대하려고 난리고, 지금 이 아이를 많이 낳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는 진짜 몇 군데 안 돼요. 요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 출산율이 1로 떨어져가지고 문제죠.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방글라데시, 인도, 진짜 몇 개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아프리카에 몇 오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굳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버리고 이 영어권 나라들 또는 유럽의 선진국들, 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굳이 버리고 굳이 한국에 와야 할 메리트가 솔직히 저는 객관적으로 없다고 봐요. 일본도 그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사람들이 일본에 안 와 이제. 옛날에 일본이야 돈 많이 줬지. 옛날에는 엔화도 비쌌고 옛날에 일본이 물가도 비쌌고 사람들이 다 일본에 돈 벌러 왔었지. 근데 지금 솔직히 일본도 오라고 해도 그 원하는 이민자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일본에 안 와요. 근데 한국이 과연 정착을 했을 때 아이를 낳고 살 때 그 메리트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으냐라고 봤을 때 냉정한 이야기를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민을 받아가지고 인구를 늘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관의 재고, 전통적 가치관의 부활,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지원 같은 것들을 적절히 혼합을 해서 특히 인식의 재고를 열심히 어필을 하고 국제결혼 같은 것도 장려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20대 후반에서 중반 친구들이 어느 정도 2년, 3년, 4년 후에 올라와 줬을 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주기를 기대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의 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출산율이 좋아질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뭐 제가 이게 뭐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인식의 재고를 경제적인 지원 다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 경제적인 문제도 인식이 바뀌면 경제적 똑같은 경제적 상황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2번이 1번이 와야 되고 이 1번이 2번으로 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를 이제 수많은 뭐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수많은 훌륭하신 유튜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냥 제가 외국에서 애를 낳아보고 키워본 입장에서는 그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